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우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앞선 라운드 상속과 다형성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바에 보면 상속에 있어서 혹은 다형성적인 표현에 있어서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과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뭐 상속이나 다형성에서 같이 설명을 이제 약간은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에서 이 추상이라는 용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추상은 그 우리가 뭐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약간 개념적이다. 뭐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abstract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bstract class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 다형성에 의해 여러 구현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속성이나 내용만 정의를 하고 그 외의 영역은 미완성으로 남겨둔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개념만 딱 정의해둔 그러한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미완적인 클래스. 그럼 이러한 클래스를 왜 둘까요? 이러한 클래스를 두는 이유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 우리가 그 앞선 라운드에서 제가 동물이 운다, 애니멀이 운다라고 해서 cry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동물이 운다라고 했을 때그 내용부에 뭐를 적어야 될까요? 적어야 될 말이 없죠. 쉽게 얘기하면 동물이 운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주체, 누가 우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울음이 다 다를 텐데 무조건 우리가 웁니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메소드 자체는 그냥 cry, 운다라고 하는 개념을 디자인만 해둘 뿐이고, 그러니까 개념만 딱 정의를 해두고 완성을 시키지 않는 거죠. 내용부를. 뭐 적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애니멀을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보면, 고양이니까 야옹야옹 울 거고, 개니까 멍멍하고 짖을 겁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울음에 대한 표현을 이제 각각이 실제 구현하는 클래스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 개념인 애니멀에 있어서는 그러한 개념을 아예 빼버리자. 그냥 디자인만 해두자. 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상 클래스에서 그러한 개념만 정의하는 메소드. 그게 바로 추상 메소드. cry와 같은 메소드인데요. 메소드를 미완성으로 개념만 정의한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언을 하시냐면요. 실제 추상 메소드 같은 경우는 지정 예약어만 그냥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접근 제한자 지정 예약어 자리에 abstract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형 반응값, 메소드 이름, 뭐, throws. 이건 메소드 정의하는 방식이잖아요. 거기에 abstract란 예약어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을 뿐이고요. 보통 우리 메소드 정의할 때뭘 씁니까? 뒤쪽에 세미콜론 안 적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해서 내용부를 적잖아요. 뭐, system.out.println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그러한 내용들을 적지 말고, 이 주제만 딱 정해놓자, 개념만 정의해놓자라는 개념이 바로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상 메소드를 포함한 클래스는 어떻게 될까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객체 생성 못하겠죠. 왜 객체를 생성을 못하냐면, 내용이 아직 정의가 완성이 안된 미완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를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abstract class,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앞서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사실 이 추상 클래스라는 거는 abstract라는 용어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파트이기 때문에 그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서 충분히 보셨던 애니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3번 라운드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new 해서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여기에는 애니멀 테스트라고 할까요? 자, 애니멀 테스트의 클래스 일단 최상위 개념인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cat이라는 클래스가 애니멀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클래스 도그는 extends 애니멀을 상속을 받게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얘네들을 10마리를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animal
배열로 any는 new animal. 10개의 공간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것만큼 any의 뭐 0번째에다가는 new cat을 담을 수도 있고 any의 1번째에다가는 dog를 담을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any의 0번째에 대해서 cry를 하기 위해서 울려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y의 1번째에 대해서 cry 하기 위해서는 자, cat 안에만 cry가 정의되어 있다고 cry가 될까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얘가 어떠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던 얘하고 이 애니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cry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애니멀은 cry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system.out.println 멍멍 멍멍 다음에 위에는 system. println 야옹야옹 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해봤지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양성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상위에는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이름, 얘를 오버라이드 시키기 위한 이름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는 적을 내용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작성할 내용이 없을 때 얘를 뭐라고 사용할 수 있냐면, 바로 그냥 내용부 없으니까 세미콜론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에 대해서 어브스트랙트. 얘는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추상 메소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한테 대해서는 내용부 구현을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 애니멀을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는 cry라는 것을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라고 지정하는 것이 바로 어브스트랙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의 이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이 클래스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어브스트랙트 메소드를 하나라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면 얘는 무조건 어브스트랙트 클래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컴파일러가 아, 이 클래스는 객체를 발생시킬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객체를 발생시킬 수 없다 그랬지 배열 공간을 못 만든다는 얘기를 한건 아닙니다. 자, 객체는 어떻게 하면 발생되는 겁니까?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애니멀, 아, 캣을 만들어 볼게요. 캣 cat은 new cat. 이게 객체 생성시키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고양이 객체. 잘 발생되죠? 왜? 얘는 abstract class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성됩니다. 물론 마찬가지 개념으로 다형성에 의해서 animal, any2는 new dog. 이것도 되죠? 지금 밑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대입을 받은 것이 전부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는 안 되느냐? animal, any3는 new animal. 하면 오류가 납니다. 자, 왜 오류가 나냐면 마우스 올려 보시면 type animal, animal이라는 type은 instance화 될수 없다. 왜 instance화 될수 없다고 앞에 설명을 드렸나요? instance화 될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정의가 되지 않은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얘가 만약에 정의만 다 되었다면 그러면 또 객체 생성할 수 있을까요? 정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중괄호 열고 뭐 내용 없어도 좋습니다. 중괄호 닫고 이게 정의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얘는 객체 생성할 수 있을까요? 역시 안 됩니다, 얘도. 왜안 되냐면, abstract라는 키워드의 약속이 뭐냐면, abstract는 이 클래스 가지고는 객체 만들지 마라고 지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다른 것에 상속되어서 잘 사용될 거니까 상속되기 전까지 얘를 직접적으로 쓰는 일은 만들지 마라는 것이 이 abstract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bstract 클래스는 추상적인 상위 개념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거죠. 아파트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럼 무슨 아파트? 그럼 뭐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대우 아파트. 이러한 식으로 실제 구현이 될 이제 나머지 내용들에게 아파트의 속성만 물려주지. 아파트 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하세요? 뭐 어느 아파트에 입주하라는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자 할때 쓰는 것이 바로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우리가 앞서 학습하신 다형성의 개념을 쓰되 이 클래스 가지고는 쓰지 못하게 만들고자 할때 사용하는 예약어가 있더라라는 정도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